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3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의미 있는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역사의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역사의 죄인이다. 나는 역사의 죄인이다. 그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역사의 죄인이다, 이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등장을 막지 못한 게 역사의 죄인이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다 앞뒤로 빼고 역사의 죄인이다라는 말만 딱 하나 들여다 보면은 요말 자체는 상당히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재명이 역사의 죄인이다, 이거죠. 내가 역사의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근데 이 역사란 말처럼 남용되고 있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러합니다. 역사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든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변명입니다. 현실에서는 패배한 사람이 나중에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미래의 일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려운데 하나의 원칙은 있어요. 1984를 쓴 조지 오웰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 따라서 미래의 권력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사, 역사 하지만은 그 역사를 누가 결정하느냐? 역사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것은 현재의 권력자다, 이거죠. 현재의 권력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의 권력자가 과거 역사의 평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미래의 권력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더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은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관이라는 게 무슨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처럼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는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나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했는데 앞뒤 이렇게 문장을 연결시켜 보면은 내가 결국은 역사의 승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보태가지고 역사의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설명에서 왜 자신이 이렇게 억울하냐, 그래서 왜 내가 역사의 죄인이 되어버렸느냐 하는 설명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다. 이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일상이 되고 있지 않죠. 아니,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으면 제가 여기서 윤석열 정부 비판하고 할수 있습니까? 당장 감옥에 가지. 일상이란 말을 이거 아무도 안 씁니다. 이런 말부터가 벌써 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법사냥이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사법이라 하면은 이 판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법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법하면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이 포함됩니다. 검찰 법원이지만 최종 판단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이 냅니다. 대법원장 누굽니까? 김명수 아닙니까? 아니, 김명수가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사법사냥이라고 한다면은 김명수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모순된 말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 그거 근사하다라고 하지만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다 모순입니다. 법치 빙자, 법치의 탈, 법치 사냥, 일상, 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 모인 데서 시험을 합니다. 좋은 말다 추려가지고 그걸 연결하면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하면은, 뭐, 무슨 있습니까? 하면은, 야, 근사하다. 어디,
유행과 가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로 추억한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미 10년 전, 5년 전 벌어진 일인데 바뀐 게 없다. 바뀐 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사건은 바뀐 게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 아니, 당연하죠. 바뀐 게 없다는 건 뭐냐 하면은 당시에 일어난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건 바뀌었습니다. 왜냐? 검찰이 바뀌니까 새로운 검찰이 더 사실을 집요하게 캐내므로써 그때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는 근거가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증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버리면은 그건 뭐 그대로 묻혀버릴 수도 있고 캐내가지고 단죄할 수도 있고 그냥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죠.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유죄, 경기가 나빠지면 무죄다. 검찰 논리에 의하면은 천공 스승 같은 분한테 경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꼭 물어봐야 한다. 잘못 예측하면 갑자기 범죄자가 된다. 이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선동인데, 요게 이재명식 선동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유죄, 경기가 나빠지면 무죄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번에 왜 업무상 배임이 걸렸느냐 하면은,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어마어마한 수익이 예상되는데, 업자들이 폭리를 볼 수 있도록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빼버린 겁니다.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더 거두어야 되는데, 일정한 액만 받는다고 고정시켜 버리고, 가변성을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업자들이 한 7천억 원 정도, 뭐, 뭉뚱그리 이야기하면 약 1조 원 정도의 폭리를 보도록 보장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매립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하도록 함으로써 428억 원을 따로 떼내가지고 이재명 몫으로 남겨두었다. 이게 큰 틀에 보면은 이 사건의 기본 구조인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유죄고 경기가 나빠지면 무죄다. 천공 스승이라는 분은 또 왜 나옵니까, 이게? 이게 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 그 감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거 머리로 따져보면 이게 다 거짓말인데, 감성에 호소하면은 이걸 읽어보면은, 천공,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 문재인보다 못할 게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저주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속속 귀가 뚫리는 그런 말만 골라서 합니다. 기업에 개별적으로 후원해라, 광고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되었던 사안인데 검사가 바뀐 것이다.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한 것이고 구속영장 어디를 봐도 제가 한 행정 어디가 잘못됐다는 게 없다. 그래요. 이게 성남FC 축구단에 그 기업들이 후원금 낸 거를 검찰은 이건 뇌물이다 라고 본 겁니다. 왜 뇌물로 봤느냐. 후원금 내는 것과 그 네이버 등 이 업체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를 딱 연동시켜서 뇌물과 이권을 바꿔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광고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물론 이재명이 직접 광고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그 부하들이 했죠. 그 다음 또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한반도에 전운이 들이우는 위기 상황에서 그런 문제 해결보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당 선거에 유리하게 구도를 바꿀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것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정적 제거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정적 제거를 원망하려면 저 양산으로 내려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데모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수사가 누구 때 시작이 된 겁니까? 성남FC, 뭐, 대장동, 이거 전부 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한 겁니다. 거기서 이미 드러난 혐의가 분명했어요. 그 다음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걸 가지고 또 이게 뭐 정적 제거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적 제거란 말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보통 정적 제거라는 말은 암살입니다, 암살.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적 제거를 위해서 역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누굴 암살하고 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지난 전후 70년의 대한민국 민주발전사는 대단합니다. 최소한의 희생을 치렀는데 자신을 호소하려 한다고 해가지고 정적 제거라고 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비명. 또 그, 이 유아기적 습성입니다. 젖먹이가 배고프다고 막 울고 불고 하는 딱그 모양입니다. 보도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됐다고 재청구하고 이런 걸본 적이 없다고요. 아니, 본 적이 왜 없습니까?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찾아가서 대화 나눈 걸 가지고 이걸 검사와 기자가 짜고 2020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여권을 공격하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묶은 게 그게 금언유착 사건이고 나중에 캐고 보니까 이게 금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 되고 해가지고 그 권은 문재인 정권이고 그 언은 MBC 등 친여 매체였다는 게 이미 재판을 통해서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관련됐던 이동재 채널A 기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무죄 선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언론 자유를 탄압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동훈 장관 집을 찾아가 가지고 또 한동훈의 무슨 룸살롱에서 수십 명의 변호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허무맹랑한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게 언론 자유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면 역사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그래서 제 개인이 치러야 했던 수모와 순환은 제 몫이기 때문에, 제 업보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역사의 죄인이다. 이건 맞는 이야기인데요. 역사는 인류 문명의 발전의 발자취입니다. 흔히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이게 동양에서 교양의 기본을 문학, 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깊게 들여다보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철학은 세상 만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인류 문명의 발전사, 그 중에 핵심이 국가의 발전사인데, 그러면 역사는 과연 전진하느냐 하는 데 대한 역사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다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론자들은 역사결정론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다음에는 반드시 사회주의가 오고, 사회주의 다음에는 공산주의가 온다. 공산주의가 되면은 이 지구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역사결정론, 유물사관. 그 역사결정론의 기본을 또 경제구조에 두고 있습니다. 생산 양식의 변화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결정한다. 이걸 유물사관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역사 결정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역사의 정의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들의 독선의 기본입니다. 자기들은 역사 발전의 정의로운 편에 서 있으므로 무슨 짓을 해도
다 역사로부터 면죄부를 받는다.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건 다 그쪽 이야기고, 실제로 역사는 그 방향이 진실과 정의와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 굴곡은 있지만은, 진실과 정의와 자유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한잘 사는 사람만 이걸 누렸다 하면, 그 뒤에 못 사는 사람, 남자만 누렸다 하면 여자,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만 누렸다 하면은 이제 그게 넓어져가지고 동아시아, 요새는 또 아프리카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보편화하는 게그 과정인데, 그런데 진실, 정의, 자유,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것이고, 이걸 보장하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 정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법치입니다. 법치가 있어야 진실도, 법치가 있어야 정의도, 법치가 있어야 자유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누구보다도 법치의 중요성을 알 텐데, 이 사람은 법률 기술자입니다. 교묘하게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그 변호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온갖 변칙과 온갖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양심의 가책 하나도 안 느끼고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를 부정하니까, 진실, 정의, 자유를 부정하니까, 이재명은 역사의 죄인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역사의 죄인이란 자신이 스스로 쓴그 모자를 역사는 벗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